저는 한 23살, 4살부터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놓고 해서 월, 잘 알죠. 아, 월에 얼마씩 내는지 물어봐도 되나? 되죠, 뭐. 안 되고 있나? 얼마씩, 아니요. 얼마나 넣어, 저거? 쓰지 않아. 아니. 그거 쓰는 거 말고 여기다 쓰라. 저거 다 아직 방송 그거 쓰고 말하면 뭐 그래서? 내가 말하는 얘기 들으려고? 저는 한 달에 30만 원씩 내요. 이렇게 ASMR로 하려고? 아, 홍재권님, 지영씨 인생 최대 일탈은 뭔가요? 아, 최대 일탈? 최대 일탈? 뭘까? 이거, 이것도 약간 얘기해도 되나? 잠깐만요. 그럼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안 돼요, 오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얘기할 수 없는 일탈입니다. 여러분, 합법이 아니에요. 네. 아, 잠깐, 얘기. 더 지우, 더 지우. 아, 더 지워, 네. 진짜. 약간... 전과일범이라고 하죠. 그 정도 아니에요. 예, 전과 아니고. 여러분. 예. 그 일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저는 약간 훌쩍훌쩍 떠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계획 없이 갑자기 뭐, 아, 이때 여기 가야겠다 하는 식으로. 무단결근은. 무단결근. 아이, 책임감은 강해가지고. 지킵니다. 승무원이 무단결근하면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은데, 그죠? 비행기 떠야 되는데 한 명이 안 왔어. 그 비행기는 못 뜨잖아요. 못 뜨죠. 승무원도 그 이름이 똑같아야 되죠. 아, 뭐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공항 대기하는 승무원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 그 친구는 막 퇴근 막 갑자기 30분 남았는데 누구 안 오면 시부렁시부렁 거리면서 잡혀가는 거예요, 왜요? 구시렁구시렁 거리면서.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 오랜만에 듣네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트래시 토크를 원래 잘하시나요? 트래시 토크를?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되게 정지되어 있는데. 잠깐. 저 이거 뭐... 예. 조심하겠습니다. 예. 피디님 수트를 하나 맞춰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춰주세요. 아... 예, 트래시 지형이라고 하시는 거. 아, 내 별명 어떡해. 그러고 보니까 유희관이 이제 선을 많이 넘을 때 지영 씨가 계속 괴성을 외쳤죠. 아, 저 오빠 너무 쓰레기야. 내가 쓰레기인가 봐. 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안 어울리지만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니네요. 예. 독특한 누군지 몰라도 독특한 그 주문을 한 적이 있다. 독특한 주문? 예, 독특한 걸 좀 요구한 적이 있다. 일반 승객들 중에. 승객분들이요? 예. 독특한 요구? 아.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아, 그런 거 약간 그 인도 승객분이 약간 콜 버튼 이런 거 누르잖아요. 네네. 근데 띵 누르시더니 저한테 볼펜 주워달라고 하시더라고. 여기 있는데? 네. 저기를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아, 여기 있는 거? 내 발 밑에 있는 걸 주워라? 네. 볼펜 주워달라는 거 저한테 와서. 와, 이건 진상이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 약간 그런 게 조금 남아있나 봐요. 오. 네.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 그분의 개인적인 성향이 아, 이게 떨어졌는데? 네. 이 정도 거리? 네. 이걸 주워달라고? 이걸 눌러서? 띵! 하든 와가지고? 직접 주우시라고 했죠. 아, 주수지 않았어요? 싫더라고요. 아니, 그건 너무 잘하셨어요. 그쵸. 이 글로벌, 뭐 이제 그 문화에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 글로벌 스탠다드 예, 공해상에선 그러기 좀 어렵죠. 예, 강단 있네요.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약간 아니, 아니 뭐 발리우드야 갑자기? 아, 그러니까 발리우드. 뭐야, 발리우드 뮤지컬. 아, 이걸 설명. 뮤지컬 마무리예요? 아니, 그... 볼펜 주워줘. 아, 약간. No. 아, 진짜. 그게 아니라 그쪽 분들이. 야, 영화 한 편 다 봤네. 아니, 잠깐만요. 문화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끄덕이 그분들은 약간 이렇게 해요. 이게 이거예요. 아, 이게 이거. 네. 이게. 아니, 웃지 마세요. 진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응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아, 이게 응이에요? 리얼이라고 아니라 양옆으로 이렇게 하시고. 아, 그래요? 처음 한번 쳤더니 덥네. 발리우드. 오, 발리우드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너무 웃겨. 목살 움직임 보소라고 하신 분 있는데. 차에 목 흔들리는 댕댕이. 그쵸. 끄덕이 댕댕이 같이. 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 알았는데 팔에 털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원래 없으세요? 예. 왜 남의 몸에 털을 보고 아니 갑자기 아니 솜털은 있어요. 솜털은. 진짜 하나만 있음. 예. 아, 호랑이 털. 예? 호랑이 털. 호랑이 털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만 나는 거 호랑이 털이라 해요. 아, 그거 호랑이 털이라 그래요? 네. 하나 배웠습니다. 우단발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 우와 신기하다. 저는 이제 위아래가 아예 그 체질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예. 그럼 다리 털이 많아요. 다리 털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절대 반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네네네. 그렇군요. 그렇고요. 알고 싶지 않다고 하신 분 있고 누구 물어보신 분이요. 갑자기 구경했어. 진짜 반인반수네라고 하신 분. 예, 털 숨진. 털을 숨긴 찐따 이런 건가? 그래도 안 돼요? 아이고 어떡하니 또. 그쵸. 못 쓰죠? 못 써요, 못 써요. 네. 죄송해요. 여자 이섭이 또 나왔네요. 그래요. 털을 숨긴 찐 사람. 찐 사람. 찐 사람. 쪘다. 찐사였다, 제가 좀 쪘기 때문에. 예. 털을 숨긴 살찐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예. 그 유희관 씨, 역사, 그다음 우리 셋, 그리고 그다음에 지혜은, 예인이, 지혜. 대박. 거의 다 갔네. 많이 가셨구나. 김지영 빼고 다 갔네. 아. 아니야, 일주어터도 그냥 빨리 잡힌 사람들은 갔고. 아,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네. 오. 그럼 뭘 먹고 온 거야? 그러게. 이상하다. 중간까지도. 그 중간에 좀 위험했지. 중간에 너무 웃겼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넉살한테 막. 진짜. 넉살한테. 왜? 아 재밌었겠다. 그래 나도 넉살이 3차 할 것 같았어. 그리고... 1차는 거의 모닥 늦게 왔고 오자마자 우리가 2차로 옮기는데 2차에서 예은이한테 1대1 마크로 완전 계속 털려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풀지 못한 느낌 같았어. 근데 이제 오빠가 당연히 나이가 이제 있으시니까 흰머리가 나는 게 이제 당연한 거긴 한데 너무 여기 흰머리가 너무 아깝다 너무 보여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어떡해. 근데 저 흰머리 하나 보인다고 사람이 폭삼 늙어 보이는 느낌 드는 거 알아요? 옆모습이? 그래서 오빠 내 동안 여기 하나 뽑아줄까? 하나요? 하나 딱 아니, 하나. 또. 그러면 좀 안 보이게 될까요? 아니 나는 모든 머리가 흰색이 됐으면 좋겠어. 아니야 오빠 백발, 막상 백발 되면 검색 염색한다? 아니야 나 백발 됐으면 좋겠어. 오빠 지금 너 염색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지금 머리? 해. 한번 해요. 왜? 근데 오늘만 안 보이게 해주면 안 돼요? 어? 오늘만 좀 이렇게. 어디 있는데? 여기 그냥 살짝 가리면 돼 그냥. 아니 왜냐면 진짜 뭔가... 너무 마음이 짠해. 이 한 가닥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아파 보이지? 그러니까 뭔가 병실에 그러니까. 누워있는 야, 그런 느낌. 흰머리 하나 보인다고 병실에 누워? 보여? 어. 아, 이게 없어졌는데 없는데. 너무 두피가 보여. 너무 두피에 뭐그 두피. 아니 머리를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눈물 날 것 같아. 모질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 너 어디가 아픈 거야 오늘? 오빠 이렇게 정리해야겠다 좀. 됐다 됐어요. 됐어요. 오늘 오빠한테 모질게 못하겠다. 믿을 것 같아? 아 진짜로. 아 뭐지? 나? 아 그랬어? 3차에서? 아아 길 가다가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약간 좀 기분이 별로였어요. 아니 길 가는데 어떤 그 여자 두 분이랑 남자 한 분이 갑자기 예인이한테 오더니 뭐라고 있었지?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럼 제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데 까지 듣는데 유인간 오빠가 거기서 얘 매니저입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나한테 왜 여자친구 있는지는 안 물어보지? 야 예인아 너 팔아가지고 야 좀 봐 이래가지고 와 매니저입니다. 왜 말려놓고 말려놓고
좀 아쉬워하셨어요. 아, 그 네. 유희관 선생님께서 아쉬워하셨어요, 뭔가. 그치. 거기 계신 다른 여성분들이 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어. 두 명이. 네. 마음에 들었어요. 여성분들 되게 미모의 여성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럼 뭔가 일을 만들었어야지 오히려 일을 끊어놨네. 일단 이렇게 딱 제지해주시고 올라가면서 어, 왜 나한테 여자친구인지 안 물어보지? 라고 이제 하시면서 본인이 얘기했어야지. 아 본인이 본인 입으로. 아 3차까지 갔네. 1번 문제입니다. 30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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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나다 하자 가나다 어. 가나다 순이냐 나이 순이냐. 나이 순은 진짜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한 거야. 이름 가나다 순도 너무 좀 유지혜랑 정예인이 동점이 나왔어요. 경연디 글리어 시우님. 먼저예요, 먼저. 아, 먼저예요. 나이도 먼저고. 아, 그걸 처음부터. 그걸 처음부터 세는 거죠. 가나다라 기억년디. 기억년디 그들은. 가나다라 마바사 이것도 아니고. 임플란트 그 또 그 느낌으로. 기억년디 그들. 기억년디 그들. 초성만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예. 야, 송창식이에요? 가나다라 마바사. 예. 아니 아는데 확실하게 할게요. 야 기억니엔 디귿 기억니엔 디귿 리얼 이엔지. 와 진짜 웃겨. 야 역대급 깡깡이었어요. 어 너무 재밌었다. 예. 너무 웃기다. 야 그러면 두 분이 붙으면 지혜 씨가 이제 아 이응지유 씨니까 네. 하나 차이네 아깝게도. 네. 예. 아 그래도 나이가 더 많은 후보가 당선도 또 지혜 씨가 성예인이었으면은 예인 씨가 먼저 하는 건데 네. 왜 울어요 지혜 씨 본인이 잘못해놓고 본인이 지글리. 잘해놓고 잘해놓고 잘못 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아, 요즘 영어 공부 유지혜 당선 아 요즘 영어 공부해서 그래요 네네 자 ABCDFG 어. 네. 가나다 순 맛있지 많이 먹어 살 좀 쪄라 아직까지 먹었니?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네, 먹었지. 고비를 잘 넘겼어, 근데. 두려웠어. 그때. 내가 사진을 보여줘. 안 봐도 보이지 뭐. 혜정이 뭐 먹었을 거 아니야. 맥주 타려 먹었을 거 아니야. 나랑 넉살만 멀쩡했어. 진짜? 얘도 쌓인 게 많았네, 베트네. 인생에 쌓인 게 많은 것 같아. 거기서 다 풀더라고. 인생인데 왜 이렇게 쌓인 게 많아. 여기서 얘기를 못하니까. 길을 못 피니까. 그래서 예은이가 화장실 갔을 때 다들 1분만 지나도 안 오면 찾으러 가야 된다. 찾으러 갔어. 이렇게 찾으러 갔어? 아 오네 이러면서 다시 들어왔지. 얼마나 쌓인 게 많았겠어. 너 원래 말이 없지 않지? 말이 많지? 여기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지. 근데 형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시켜? 예은이한테 말 제일 많이 걸어. 예은이의 마지막 모습이야. 어 잘못됐네 표정. 어? 많이 취했는데? 지금? 기생수 더 그레이 보면 저렇게 나오는데. 어, 많이 취했네. 아,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다시 가있어. 기생수들 죽을 때 저렇게 왜. 맞아. 여생수. 택시기사 무조건 싸우는 얼굴이네. 봤어, 봤죠. 아니 아이디가 배성재 돼지가 되는 거예요. 많아. 아, 진짜요? 근데 그거 아시죠? 진짜 돼지한테 돼지라고 잘 못해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봤거든요. 많이 안 들어봤다? 좀 애매하시니까 자꾸 아, 얘들은 그게 돼. 아 그래요? 아, 그거 하는 애들이야. 아 진짜? 돼지 때문에 아 김지현도 돼지라고 올려주셨네. 아이디가 내 꿈. 여기는 하는 분들. 배성재 매니저. 애들이 뭘 봐 돼지들아? 야 너 나와. 여기는 원. 좀 오잉크 오잉크? 아 웃기네. 돼지 텄대 이제. 벌써. 투픽쇼.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분들도 돼지야. 돼지 많을 거야. 댕댕이들도 계시고. 와 비조가 죽음의 조라고 했는데 에이조에서 다 올라갔네. 어 그러네. 비조 죽음의 조 맞아요? 아
아니었구나. 죽음의 조라는 게 원래 실력이 비슷한 조들끼리 또 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긴 하니까. 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뭔가 논리적인 거 하시지? 네? 지적인. 지적인 돼지. 지돼. 뭐야 거꾸로잖아. 아, 진짜 웃기다. 네. 지돼. 전 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대입니다. 이제 돼지라고 못 놀리세요, 네, 이제. 지대라고 하시면 지대라고. 돼요. 네. 지돼지라는데요? 우영우 지돼지. 네. 아, 진짜 웃기다. 우배시설 뜻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뭐예요? 우리는? 배성재? 시. 시. 시강? 살. 살 쪘다? 우리는 배성재 시강 살쪘다. 네. 뭐예요? 예? 뭐예요? 우리는 배성재 시대에 살고 있다. 어, 좋은 뜻이네요. 좋은 뜻이죠. 예, 나쁜 뜻이겠습니까? 어, 되게 좋은 뜻이네요. 시선 강탈할 정도로 살쪘다. 예, 그랜드 피그의 시대. 그러니까 넉살이 넉살이 좋은 거죠? 그렇죠. 아, 예, 넉살 좋다의 그 넉살 좋다. 아. 예. 뭐 혹시 뭐 다른 대안이 있나요? 네네. 넉살이란 말이? 만세살. 아. 이상한가요? 만세살? 넉살, 넉살. 예. 만두살. 네 살이니까 만세살. 만두살, 5월, 아. 만. 어, 그렇습니다. 네. 당시 최고의 연영과인 중대 연영과 출신이시고 졸작으로 근데 19금 영상 연출한 거 이게 가능합니까 그 당시 네. 시대에 말씀 좀 해주세요 졸작 좀 80년대죠 예. 제가 학번이 네. 80년대니까 와. 그 당시는 그 시위 같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렇죠. 민주화 시위보다 예. 뭐 아무래도 그때는 군사 이런 군사 정권이잖아요. 아, 그럼 군사 정권이었던 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 당시는 못하죠. 아, 네, 80년대는 못하죠. 네. 그래서 그 제 작품을 제가 뭐 운동권은 아니지만 네네. 그 당시 80년대 대학생들은 민주화를 이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 영화에 그때 이제 시나리오를 썼죠. 그래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민주화를 기다리는 건데. 딱 제목이 기다림. 네. 아, 예, 예. 여주인공이 민주예요. 아~ 민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남자 주인공. 네. 이것도 무슨 비유나 중의적이네요. 메타포가 없이 그냥 주인공은 민주고 제목은 민주를 기다림. 네. 근데 내용은 19금이란 말씀. 네. 19금이죠. 어. 왜냐면 그 네. 시간을 보는데 안 와. 민주가 안 와. 아. 왜 이렇게 안 오지? 죄송한데 시계 왜 이걸로 쳐놓고 이외에 보고 계세요? 사실 손목 밑에다 해놓고는 왜 시계 이게, 줄을 보세요? 이게 개그죠. 이게 뭐야? 근데 여기 시계 알을 네. 그 손목 아래쪽에 네. 차신 분은 처음 오랜만에 봤어요. 돌아갔나 봐요. 이렇게 올리셨어요. 아직. 완전 돌아버리네요. 예. 그래서 뭐 3시, 3시, 3시 15분. 예, 예. 뭐 4시 19분. 5시 16분. 5시 18분. 많이 늦네. 이렇게 약간 그 의미,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짜를, 날짜로. 날짜들이. 나중에 뭐 10시 26분, 12시 12분. 그래서 전두광. 12시 12분. 예. 네. 그러니까 그 시간대로 기다리는데 안 오면서 그 시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예, 예. 바람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를 회상하는데 배드신이 나오는 거죠. 민주, 이렇게 좋았는데 민주와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이렇게 좋았는데 예. 왜 안 오지? 그러면서 거기서 배드신이 나올 거예요. 상상으로. 아,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아름다운 민주화의 어떤 민주화의 그 시기를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예. 그 시절을 그렇죠. 너무 뜨거웠죠. 예. 저렇게 좋은 민주가 와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정말 순수한 20대 감성으로 배드신을 넣는데 예. 교수님들은 미친놈이다. 저런 놈이 우리 학교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치욕이다. 그런 얘기까지. 그런 얘기. 너무하네요. 근데 보통 중대 연영가면은 어지간한, 좀, 여기저기서 미쳤다 소리 듣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맞아. 거기서 미쳤다 소리 들었다는 건 진짜 미친 거 진짜 백이라는 뜻이거든요. 제일 좋은 칭찬이에요, 사실. 넌 영화 하면 안 돼. 그냥 딱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교수님이. 그래서, 그래서 20대 때는 뜨거우니까. 예, 예.
아니 왜 이해를 못 하시나? 아. 그렇지. 네? 꼰대신가? 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 그렇군요. 이거 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끼셔도 되고 안 끼셔도 돼요. 안 끼셔도 돼요. 머리 좀 이렇게 좀 그러시면. 이거 끼는 이유가 뭐예요? 좀 뭐 라디오 같은 느낌. 모니터링 하시면서 뭐 마이크 벗어나면 좀 작게 들리기도 하고요. 궁금하다. 눌려도 괜찮으시면 쓰셔도 돼요. 뭔가 그 라디오 하는 것 같은 느낌. 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라디오 나왔다는 느낌. 시은님은 진짜. 누가 저 시은님이라 했어요? 여기 넉살이요. 아, 네. 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누가 말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목소리 900에 마이크가 지금 들어가고 열어놨어요. 테스트 중. 아 넉살도 안 꼈구나. 아, 아직 안 꼈어요. 너무 그래. 더워서. 네. 네, 이게 헤드폰이 좀 덥거든요.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뭐가 신기해요? 비현실 세계에 온 것 같아요. 막 우주 같기도 하고. 여기. 네. 마이크에, 마이크에 헤드폰 꽂는데. 네. 어디에나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에는? 어. 제가 이런 거 처음 해보니까. 그러니까. 라디오가 처음이시라고요? 네. 라디오가 처음이시라고요? 네. 그럼 그럴 수 있지. 네. 예, 좀 짧으시죠? 녹음하실 일도 없을 테니까. 그렇죠. 성재형 오늘 따라 굉장히 잘 녹아. 이런 건 넉살이 옆에서 챙겨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면 넉살 씨 좀 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신기해. 예. 양쪽에서 들려요. 막. 나는 내 목소리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어보자. 그러니까. 아, 신경 쓰이면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 좋아요. 예. 아 좋아요. 오늘 또 매너 아닌 척하고 돼지 좋은 척한다고. 근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아직 아니지만 이분들은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반가워요. 아, 댓글창 이제 봤어요. 막 사람들이 웃기만 하는데요? 웃기만 하는 거. 그렇죠. 뭐 돼지 좋은 척 뭐 이런 것도 있고. 돼지? 아니요. 이거는 누구랑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로 지하에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끊겼어요. 마이크를 내렸거든요. 왜? 왜요? 아, 왜 내리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궁 보세요.